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동네는 여기 남구 봉덕동입니다. 지금 저기 앞쪽에 보면 펜스가 쳐져 있죠. 저기 지금 도로 정비도 하고 아파트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서 있는 이쪽 라인, 이쪽 라인도 지금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여기도 지금 아파트가 조합으로 아파트가 지어질 그럴 동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보여드릴 건물, 지금 길 건너편 쪽에 위치해 있는 건물인데요. 이쪽도 현재 재건축, 재개발로 지정이 된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대구가 지금 조정지역이지 않습니까? 조정지역을 회피해 갈 수 있는, 조정지역의 각종 규제를 회피해 갈 수 있는 통상가 건물입니다. 바로 좌측편에 있는 이 건물인데요. 제가 건물 이제 후면 쪽에서 지금 이렇게 올라왔고요. 건물의 전면은 여기 사거리 코너 건물, 사거리 모퉁이에 있는 바로 이 건물입니다. 자, 건물도 아무래도 사거리에 있으니까 인물이 훨씬 좋죠.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1층, 2층, 3층, 4층 통으로 상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있는 위치는 바로 이쪽에 남구청 바로 뒤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사거리 지금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 방향이 영대병원 가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대병원 가는 방향이고 이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가이젠 가든호텔 그리고 앞산으로 가는 방향이고 이쪽으로 쭉 내려가시면 삼덕동 경대병원 가는 그런 방향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딱 준공도 아직 안 난 따끈따끈한 신축 건물입니다. 임대는 물론 지금 세를 놓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각 층마다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샅샅이 한번 이 건물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임대가 필요하신 분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건물이 필요하신 분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자, 본 건물 앞쪽에서 도로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쪽에도 횡단보도가 있고 이쪽에도 횡단보도가 있고 건물이 이쪽 편이 남쪽 편이고요. 이쪽 편이 건물의 서쪽 방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남쪽 도로 쪽에도 측면에도 이렇게 통창으로 이렇게 코너변에도 창을 다 설치를 해서 상가 내부에서 보면 전망이 또 확 트여 있을 것 같네요. 일단 상가 1층의 구조가 약 한 23평으로 그렇게 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현재 여기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3천에 170 정도 임대료를 측정을 해놨고요. 뭐 층고도 꽤나 높게 드러나서 무슨 인테리어를 해도 참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1층 뒤편으로는 지금 여기가 주차장인데요. 주차장이 지금 칠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쪽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 뒤쪽 편에도 이렇게 북쪽 편에도 주차장이 주차는 한 4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 내부로 들어가서 2층, 3층, 4층은 똑같은 구조이긴 한데 제가 한층 한층씩 올라가서 각 층마다 밖이 보여지는 게 어떤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 말고 계단으로 올라갈게요. 이쪽에는 전부 다 이제 타일로 마감을 다 해두셨고 2층 딱 들어서면 이렇게 졸라톤으로 시공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습기나 곰팡이에 그렇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 상가에는 이렇게 졸라톤을 뿌려서 마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2층 여기가 이제 실 사용 면적이 한 34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코너의 부분이라든지 건물의 전면 부분을 전부 다 통창으로 해놨기 때문에 야, 도로변에서 확 보이게 뭐 사무실 용도 쓰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미용실 업종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여기가 2층 구조고 2층에는 임대료를 보증금 2천에 월 160만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은 여기 안쪽으로 화장실이 이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변기 놓고 안에는 양변기 이렇게 있는 욕실 구조 빠져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3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새 건물이고 매매 가격이라든지 그리고 좀 투자
왜냐면 주변이 워낙 개발이 많이 되기 때문에 뭐 투자 목적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정말 임차만 좀 잘 맞춰지면 이런 건물 가져가는 것도 참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취득세 중과에는 당연히 피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주택수 같은 게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그런 통상가이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저도 한번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건물 이쪽에도 화장실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2층보다는 5만원 싸게 우리는 2층에 월 155만원 이렇게 측정을 해뒀고요. 그리고 제리의 4층은 아무래도 임대료가 제일 저렴합니다. 임대료가 우리는 2층에 월 115만원으로 이렇게 임대료가 측정이 되어 있고, 뭐 전부 엘리베이터 내려서 바로 상가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계단을 오른다든지 뭐 짐 같은 거 왔다 갔다 뭐 내리기는 아주 편할 것 같고, 4층이 조금 작네요. 4층 같은 경우에는 한 평수가 한 30평, 20평 후반 정도 평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위층이다 보니까 조금 아래층보다는 좀 열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4층에는 올라오니까 또 2층과는 또 1층과는 보여지는 게 또 주변이 또 다릅니다. 자, 주변에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노후화된 건물들이 참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앞쪽에 보이는 게 미군부대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쉽게 말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시는데, 저기도 이제 곧 지역 자체가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철거가 되고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니까 주변이 한층 더 밝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점들을 보고 미리 좀 선진입하셔서 투자하실 분들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여기는 이렇게 뒷베란다를 하나 빼두셨네요. 자, 여기도 화장실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 공간을 마련해 뒀고요. 옥상으로 제가 올라가서 주변 환경 보여드리고 건물 내용까지 한번 정리를 해서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옥상도 지금 우레탄 방수까지 다 맞춰둔 상태이고요. 건물 전면은 이제 옥상 담을 저렇게 높여놔서 제가 키가 조금만 더 컸어도 저 밖을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키가 조금 모자라긴 합니다. 자, 주변 환경 보여드리면 여기 바로 앞쪽이 남구청입니다. 남구청이고 건물 뒤쪽으로 여기 이제 건들바위 지나서 저기가 이제 대봉동이죠. 대봉동도 저 바로 앞에 보이고 이제 봉산 가구골목도 요 바로 밑에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건물이 있는 위치도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이 건물 바로 제가 영상에서 펜스가 쳐져 있다고 했죠. 저기 앞쪽에도 지금 포크레인들이 많이 저렇게 터파기를 하고 있는데 저기도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길 건너편에 바로 이쪽도 지금 현재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이제 조합원들이 힘을 모아서 또 아파트가 지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 건물은 주택수 규정을 받지 않는 통상가 건물입니다. 그래서 뭐 대출 문제도 충분히 해결을 해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세금 문제도 충분히 해결을 해드릴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의 건물입니다. 그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상가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가 192제곱미터, 건물 395제곱미터, 2022년 2월 9일날 준공이 났습니다. 현재 매매가 23억, 대출은 10억 예상이 되고요. 현재 임대보증금 모두 세를 놓았을 시 임대보증금이 9천만원, 그래서 현재 인수가 12억 1천만원, 월수익은 645만원에 이자 제외하고 362만원 남는 건물입니다. 월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관리비는 1층은 5만원, 그 나머지 층은 엘리베이터 사용하기 때문에 각 15만원에서 또 10만원, 4층은 10만원 이렇게 엘리베이터 관리비 받고 있습니다. 뭐 공용 전기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포함해서 월세가 600만원, 640만원 정도 나오는 내용의 통상가 건물입니다. 이 건물 있는 위치가 신천대로도 접하기 가깝고요. 그리고 앞산 순환도로도 접하기 가깝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옥으로 쓰시기에도 참 괜찮을 만한 내용의 건물입니다. 현재 다 비어 있으니 뭐 개인 용도로 쓰기에도 좋고요. 입맛대로
놓을 수 있는 입맛대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이고, 예를 들어 뭐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시고 싶다 그럼 임대적인 부분은 세를 다 놓아주는 조건으로 서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드릴 수 있으니 세 놓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영상 편하게 잘 보셨습니까? 앞으로도 발품을 팔아서 구독자분들한테 좋은 매물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편하게 연락을 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